권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지혜와 복덕의 채널입니다. 연불독송, 생활법문 좀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불력신통입니다. 부처님의 힘은 신통하다. 불력신통. 부처님의 힘은 신통하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는 빙의된 영가를 떼내는 방법. 살인 귀신 덮인 무당이 부처님 제자가 되다. 예,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예, 정일 암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사위승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밭지국에 사는 비사라는 살인 귀신이 덮인 무당이 수 없는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비사 무당은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 제사에 바칠 재물을 잡아올 것이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비사 무당과 협상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자진해서 비사 무당의 동굴로 보낼 테니 한 번에 여러 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공포감의 고통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재산가인 승각의사의 외동아들이 제물로 바쳐질 운명이 되었습니다. 승각의사는 아들 나우라를 목욕시킨 뒤 비사무당의 동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모는 울면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구해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사실을 알게 된 부처님은 그 동굴로 찾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은 동굴에서 떨고 있는 라우라와 그의 부모들을 안심시키고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우라와 그의 부모들은 곧바로 부처님께 귀하였습니다. 얼마 뒤 볼일차 밖에 나갔던 비사무당이 돌아왔습니다. 뜻밖의 부처님이 와 계신 것을 본 비사무당은 부처님을 해치려고 덤벼들였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힘으로는 부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사무당이 당황하며 겁에 질리는 모습을 보이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네가 지은 업이 현재의 너의 모습이니라. 현재 네가 지는 업이 미래의 너 모습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이제부터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열 가지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면 과거의 나쁜 업이 사라질 것이니라. 이에 비사 무당이 더듬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몹시 배가 고픕니다. 왜 저의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시는지요?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거에 보살도를 닦을 때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 내 몸을 내준 적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어찌 이 아이의 목숨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비사무당은 부처님의 위와 귀에 눌려 잠시 멍한 상태로 있더니 곧바로 출가하겠다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비사무당의 몸에 붙은 살인 귀신이 부처님의 법력에 압도되어 빠져나간 것입니다. 마침내 비사무당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근심을 한꺼번에 풀어주었습니다. 그 뒤 나우라와 그의 부모들은 독실한 불자가 되어 성단에 많은 음식과 의복을 시주하였습니다. 예,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가끔 빙의된 채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빙의된 신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바람에 무당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웬만하면 제정신으로 살아야지 남정신으로 귀신의 힘으로 살아서는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어찌든지 그 신 잡기를 떼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첫째, 정법도량의 부처님을 자주 챙겨내야 합니다. 부처님 사진이라도 자주 봐야 합니다. 둘째, 정통선임의 정통법문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셋째, 금강경을 많이 듣고 외우고 써야 합니다. 특히 자는 동안 금강경을 틀어놓아야 합니다. 넷째, 항마진언을 하루 21번씩 외워야 합니다. 다섯째, 관세음보살 42수 진언 중 보검수 진언을 하루 33번 외워야 합니다. 여섯째,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구병시식을 해야 합니다. 예, 여기서 항마진언은 이러합니다. 옴 소마니 소마니 훔 하리안나 하리안나 훔 하리한나 바나야 훔 아나야 혹 바밤 바라 훔 바타. 예, 요 진언은 우리 독송편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검수 진언은 이러합니다. 옴 제세제야 도미니 도제 사따야 훔 바탁. 예, 요걸 세 번 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여건이 된다면 빨간 펜이나 경면 주사로 항마진언 보검수 진언을 써서 주머니나 수첩에 넣고 다니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혹시 빙이 된 사람 또는 주위에 빙이 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공유해서 들으시고 큰 효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K부터 빌리지 해변절에서는 매월 음력보름 방생부패를 기만 철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K부터 빌리지 해변절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강경 독송 사경 및 참선 수련 부패가 있습니다. 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원성취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관세음보살.